화이트맨 극한 심리 단편 소설 미스터리 편 제2부 그 남자는 김존 부제 동대문의 추격자 화이트맨 미스터리 극장 2탄 그 남자는 김존 딸랑딸랑 투명한 유리문이 90도 열리고 두 사내가 들어왔다. 여기 진짜 맛있는 레찌개집이야. 배고프지? 네네. 바깥 유리벽으로는 곰방대를 들고 있는 심술궂고 익살스런 얼굴의 연간 캐릭터가 붙어있었다. 이모, 여기 부대찌개 2인분만 주세요. 몇분 후, 나이 차가 많아 보이는 둘은 자리에 앉았고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는 어색하고 뻘쭘한 표정을 지은 채 쭈뼛쭈뼛 옷매무새를 만지고 있었다. 보글보글보글보글. 선옥빛 스팸과 떡들이 살이 통통 오른 채 대파와 양파와 브루스를 추며 부대찌개는 그렇게 익어갔고 의분의 남자와 빗장 마른 한 학생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저씨 아저씨? 형이라고 불러 임마. 땡. 내가 어딜 봐서 아저씨냐? 네, 아니 형님, 아까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기는. 왠지 예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갑자기 소매에 찍힌 자국이 있는 짙은 블랙 자켓을 입은 남자는 눈시울이 붉혀지더니 이내 눈물 한 방울을 또르르르르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니 형님, 왜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럼 저도 슬퍼지잖아요.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인가? 한 3분이 지났을까? 휴지로 콧물을 닦던 그 남자에게 지근한 눈망울을 한 영롱한 눈빛의 소녀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형님, 왜 왼쪽 자켓 소매에 찍힌 자국이 있으세요? 다치셨어요? 그 순간 바깥 대학로 거리에서 난데없이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천둥번개가 우르르 팡팡 몰아치는 동시에 갑자기 그 남자의 무지 눈빛이 번쩍하더니 남자는 입을 떼기 시작한다.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동대문의 추격자. 오늘 아침 지금 한국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뒤로 한 칸 불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Train is 당국에 내리시면 on your right. 아침을 먹고 나오지 않았는지 아놀드 바시니 그 뒤에 짙은 블랙 재킷을 입은 한 사내는 역전에 서서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잠시마요. 한 입을 베어 먹으려는 순간 뒤쪽 1번 출구 쪽에서 빨강 점퍼를 입은 사내가 맹렬한 속도로 그에게로 달려오고 있었다. 흥! 아얏! 부두는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로 잘금 밟혀버렸고 도니의 삼김은 바닥에 낙사해버렸으며 사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빨강 점퍼를 입은 사내는 뒤쫓아오던 경찰들에게 쫓기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다. 그는 신경질이 난 듯이 사내를 노려보며 기싸마 이 새끼라는 말을 뱉으며 다치기 일보 직전의 스크린 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순간 3초간의 일이었지만 사내는 그놈을 기억하고 있었다. 빨강 점프, 키 180, 몸무게 70, 독사 같은 눈매, 고무스름한 턱수염, 검정 운동화, 청바지, 그리고 S자가 그려진 펜던트. 냉정을 되찾은 사내는 바깥 출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경찰들이 열심히 어디론가 무전을 보내며 목걸이를 찾아야 한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멀어져가는 소음 속에서 사내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아저씨! 대화역으로 가주세요. 대화! 벌레벌떡 달려들어와 대화역으로 가달라는 사내를 택시기사는 당황한 듯 쳐다보았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엑셀을 냅다 밟기 시작했다. 대화역에 도착한 김조는 쏜살 같은 속도로 여관으로 들어갔다. 많은 인파들을 팔방법법으로 요리조리 피하면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오는 아까 바로 그 열차에 탑승했다. 빨강 잠바. 아까 분명 2-2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2-2로 향해가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빨강 잠바를 찾기 시작했다. 2-2칸 경로석 옆 첫째 칸에 그놈이 앉아있는 그놈을 발견했다. 덥석! 널로 나와! 눈빛이 흔들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있던 빨강 잠바는 적자에 놀랐는지 다음 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오이! 기싸마! 다음 역에서 내려서 얘기하지! 나도 바쁜 몸이니까 조용히 끝내자고! 와까룩까! 니혼징인가? 어디서 굴러먹다 하는진 모르겠지만 나의 피같은 식량을 낙사시켜놓고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한성대 구역에 스크린도어가 열렸다.
둘은 그 시간 웅성웅성대는 탑승객들이 빠져나간 승강장 복도 위에 단둘이 대처했다. 아까 얼핏 들으니까 그 펜던트 너가 훔친 거라며. 직쇼! 지금 너랑 노닥거릴 시간이 아니야! 덤벼! 김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대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때 상대의 빨강첩 반주머니에서 시퍼런 사시미가 튀어나오던 반박자 늦은 김존의 왼쪽 소매를 스치고 말았다. 약간의 피가 되어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정신이 아니었다. 약간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김존은 빨강첩의 오른손을 낚아채고 펜던트를 뜯어내 역전으로 던져버렸다. 이런 빈겁한 새끼 어디서 연장질이야? 응? 빨강첩은 예상치 못한 존의 변칙 공격에 당황한 듯 존의 왼쪽 아구창을 때리려 했지만 존의 손이 한 박자 말랐다. 빨강저포의 왼손 훅을 오른손 바닥을 들어 아래로 쳐내고 가라데에서 나온 손뜻 타격 기술인 고권으로 그의 턱을 쳤다. 칼을 든 왼손을 바깥으로 꺾어 바닥에 배치한 순간 뒤에서 달려오는 경찰들과 다시 세워진 탑승객 들어오는 열차. 이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 빨강저포는 백덤블링을 하여 팔꺾기를 탈출하고 군중들 속 다른 출구로 도망가버렸다. 맞다 미마쇼! 라는 말과 함께 달려온 경찰들은 놈을 또 놓친 대야라는 한탄식과 감탄을 연발했다. 아, 아까 위험해서 봤는데 굉장하시던데요. 다친데 괜찮으세요? 네, 살짝 된 것 빼곤 멀쩡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저놈을 잡으려고 안 다니신 거죠? 아, 말도 마세요. 요새 떠들썩한 이야기 신문에 못 보셨어요? 진성그룹 외동딸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 도난 사건을. 저놈의 이름은 스턴트맨이라는 유명한 도둑인데 글쎄 궤도를 펑처럼 얼굴을 자유자재로 변장하고 파크를 고스라 저희가 10명이 달려들어도 한 번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재밌어지겠고. 존은 경찰들과 여러가지 정황을 얘기한 후에 오른쪽 주머니에 목걸이를 꼭 쥔 채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사라졌다.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야, 왜 안 먹냐? 찌개 넘친다. 아 네, 형님 하시는 얘기 정신이 팔려서 그만. 와, 정말 한 편의 추격 액션 영화를 본 듯 하네요. 막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뛰든 되는데요. 오늘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배도 고프고 신경도 날카로운데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말았던 거지. 아, 그래서 절 살려주셨던 거군요. 일단 참 좋고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앞으로 형님이라 모시겠어요. 역시 나간 듯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가슴이 쿵쾅쿵쾅하는 것을 느낀 거였다. 사실 추리소설 작가를 지망하고 있던 그에겐 이런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소재였으리라. 너, 이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마라. 너와 나 둘만의 비밀이니까. 네? 아, 네. 아, 그럴 수는 없지. 난 이 이야기를 소설을 써볼 거야. 형님한테 미안하지만. 미안해요, 형. 너랑 얘기하니까 뭔가 재밌는 것 같은데. 어때? 매주 오늘 수요일 저녁 형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같은 게 어떠냐? 네, 좋아요. 그래도 형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름도 아직 모르고 나이도 하시는 일도. 존의 오른손에는 명함이 하나 들려있었다. AJ 탐정사무소 소장 김존. 떡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학생은 대내 전두엽으로부터 충격을 받았는지 몇 초간 놀라움과 호기심 속에 멈춰버렸다. 아, 이래서 가죽 자켓은 안 된다니까. 다음번에 황자켓을 입고 다녀야겠어. 그래야 칼에 안 찍히지.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조심히 들어가고 맞고 다니지 마라. 아, 저 연락처를 모르는데요. 내가 찾아갈게. 그리고 미안해 안 해도 된다. 네? 뭐지? 아, 네.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준이 형. 그리고 그는 백스텝으로 셔플을 추면서 빨강 루비콘을 타고 사라졌다. Behind the story. 네. 너는 이름이 뭐니? 네, 저요? 동성고등학교 3학년 1반. 다음 편에 계속.